따라서 이상의 정황을 바탕으로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 이선영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단,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와! 재판을 완성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주인공 성영이는 번번이 회사를 그만두는 남편 때문에 보험 외판을 하게 된다. 한편 생활적으로 무능한 박재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하고의 위치가 바뀌어져 집안일을 하고 계속되는 불만으로 인해서 결국 성영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성영의 메모를 보고 찾아간 카페에서 정자라는 한 친구를 소개받게 된다. 이로 인해 사건의 발단은 시작되고 며칠 후 우연찮게 박재명은 이 카페에 다시 들르게 되고 취한에게 당할 뻔한 정자를 도와주면서 이들은 호텔에서 같이 지내게 된다. 여기서 서로에 대해 공통점을 찾게 되고 크게 기뻐한다. 호텔에서 빠져나온 박재명은 술 취한 척 들어가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영과 마주친다. 성영은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착잡해한다. 그래. 이 닦고 세수부터 멀끔하게 해. 알았어. 응. 아침 다 됐는데? 아직 됐어요.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돼요. 투자일만차 2,200원은 뭐죠? 응? 그 모처럼 친구를 만나서 차를 한잔 할까 하다가 그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거든. 그리고 그 순대를 모름이라고 적어주는 게 한 5천 원 되지? 그때 적어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2-3일씩 모아서 쓰다 보면 꼭 그런 게 몇천 원씩 생기더라고.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내가 벌었다 준 돈 당신이 딴 데 쓰느라고 빼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한테 살림 맡기는 것도 미안한데 배추 한 포기 얼마, 두부 한 모 얼마. 당신이 이런 식으로 가계부 쓰는 거 저 싫어요. 아니야. 저 살림을 해보다 보니까 가계부를 적어야 낭비가 줄겠더라고. 적다 보니까 그동안 당신이 내가 벌어다닌 그 짓구리만 얼굴 가지고 얼마나 애썼는가도 충분히 알게 됐어. 됐어요. 힘은 들지만 내가 노력하는 만큼 매달 수입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젠 당신 내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한 용돈 있으면 쓰세요. 뭐, 나야 늘 집에 있는데 뭐. 혼자 마신 것도 아니고 둘이서 2,200원이 뭐예요? 난 당신이 친구들 앞에서 비굴하고 주눅드는 거 싫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알았어.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나가지 그래. 아, 됐어요. 다녀올게요. 미안하다. 엄마가 바빠. 얘 홀랑 벗겨가지고요. 당신이 좀 씻어주세요. 그래, 알았어. 엄마, 안녕. 그래. 나 다 씻었는데? 그래, 언니꺼 나와. 밥 먹자. 여기.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이 시간에 나와도 되는 거야? 사장님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시간 관리도 내가 한다 그거지? 당신은요? 파출부 한 분 징발에다 놨어. 네? 아니 그래도 돼요? 선영이가 알면 난리 칠 텐데. 공짜니까 상관없어. 그 여자 친정 어머니거든. 예?
아이고 들어, 아이 들어. 사내라고 웬통용에 빠져가지고 옆에 내가 나가서 벌면은 집구석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놔야지. 웬통 닦아놓은 그릇들도 그냥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방바닥은 언제 닦고 안 닦았는지 그냥 닦아도 닦아도 때꾸정 물이 나오니. 여보세요? 아, 웬일은 무슨 웬일이냐? 준호아범이 전화를 했더라. 새로 취직하기로 된 회사에서 면접 요청이 왔는데 집을 비우고 나갈 수가 없다고 말이야. 어머, 그래요? 됐어요, 그럼. 수고 좀 해주세요. 네. 집 연락처나 알아? 그럼요. 부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응? 안녕하십니까. 아, 누구시더라? 하여튼 앉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이, 저 미안합니다. 어디선가에 뵌 듯한 분 같기도 한데, 아이, 저 기억이 잘... 그러시겠죠. 카페 휘양세에 자주 오셨죠? 네? 아, 네. 제 집사람이 그 집을 경영하고 있는 관계로 어느 날 밤 우연히 부장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아, 난 저 누구신가 했더니... 자, 나가시죠. 나가서 차 만나랍시다. 맞아? 맞아요. 아휴, 그렇게 사람 애를 태우더니만. 남편 없는 여자 어디 서러워 살겠어요? 자, 이거 넣어 드세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어차피 포기한 돈이고 당신 아니었으면 못 받아낼 돈이었어요. 돈 생긴 김에 나도 용돈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필요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난 마누라한테 용돈 다 쓰는 그런 남자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쓸만한 돈은 내 비밀 통장에 다 들어있어. 누가 당신 돈 없다 그랬어요? 됐어. 이런 일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걸 발견한 것만으로도 기뻐. 전 고맙다고 생각되거든. 그 맥주나 한 잔 줘. 아이, 맥주야 뭐. 예, 미스 채. 네. 여기 시원한 맥잔 두 병 갖고 와. 알았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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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걸었으면 말을 해야지. 그런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 여보세요? 저예요.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몇 번 거셨습니까? 지금 걔 옆에 있죠? 나 울고 있어요.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박재민인데요. 네?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그래요? 그럼 발인이 내일이겠네요. 아, 지금 어디 모셨는데요? 여보, 그 해동 성심병원이 어디 있지? 천호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 천호동에 있는 병원 말씀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 집이 낮에는 비어서요. 네, 고맙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신도 알지? 김백수 사장, 그 고등학교 동창회장 맡은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 가보셔야 돼요? 아, 가봐야지. 연락을 못 받았다면 모를까. 예고 좀 하고 죽을 수는 없나, 걸? 이렇게 밤중에 이밤중에 어딜 가나? 가보세요. 조의금 얼마 하셔야 되는데요? 평소 처지로 봐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은 3만 원만 하지 뭐. 차비하고 해서 한 5만 원은 되겠어. 가보세요. 아, 이거 참, 그 언니 집 장난을 나볼까 했더니만 이거. 혼자 있는 거야? 손님도 없고 우울하기도 해서 미스터 드래곤에게 응원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아휴, 갑자기 촬영한 생각도 나고 당신도 보고 싶고 그래서요. 아이고 참, 이 시간에서 마누라 옆에서 탈출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 아주 능수능란하시던데요 뭐. 상가집 핑계 자주 되셨어요? 아, 자주 되면 누가 고지 들어? 친구들이 써먹어본 거 얘기도 하고 써먹어본 거야. 잘 됐어요. 그 마시고 저거 지금 가요. 응? 어차피 상가집 가면 밤새운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따가 새벽이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아니, 어디 가는 건데? 병원이요. 병원? 아니 이밤중에 병원은 왜?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입원하셨는데 위독하시대요. 응? 아까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오늘 밤 못 넘기실 것 같다고요. 그리고 계속 절 찾으신대요. 그래? 첫 번째 남자랑 헤어지고 났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한 건 아버지였어요. 딸은 저 하나뿐이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당연하시겠지. 지난번 어머니 제사 때 갔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을 수 있는 남자 만나서 같이 살고 있다고요.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 싶었었죠. 그런데 왜 혼자 내려앉냐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다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아버진 그 사람이 회사 일로 1년의 반은 외국에 나가 있는 줄 알고 계세요. 당신이 오늘 그 사람 대형 노릇 좀 해주세요. 처음엔 이런 부탁 생각도 못했어요. 당신이 당신 부인 앞에서 상가집 얘기 꺼내는 걸 보고 문득 생각해낸 거예요. 돌아가시는 순간이나마 마음 편히 가시게 하고 싶어요.
여기요. 어. 어, 누나! 아버지. 어. 왔구나. 나 지금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서울 누나 왔어요. 아버지. 못 알아보셔. 벌써 사흘째 저러고 계신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님이 여보. 눈을 뜨셨어요. 알아보시나 봐요. 아버지! 알아보시겠어요? 누나요, 누나. 정자 누나요. 아버지, 저예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버지, 저예요. 가만! 누굴 찾으시나 봐. 아, 참. 여보! 아. 아니, 같이 내려왔구나. 매형이구나, 맞죠? 응. 고모부랑 같이 내려오셨군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아버지, 그이에요. 박서방이요. 오늘 오후에 귀국했어요. 아, 알아보시나 봐요.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어서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박정희 형입니다, 제가. 아버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정자 신랑이에요. 할아버지. 알아보시나 봐요. 매우, 뭐라고 또 말씀 좀 해보세요. 아버님. 이젠 제가 있으니까요. 따님에 대해서는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동안 아끼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아셨죠? 아버지는 뭘 찾으세요, 아버님? 거기가 해동병원 영안실 맞죠? 그런데 김상가가 없단 말씀이세요?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여보세요? 아, 윤 여사님이세요? 저 이선영이에요. 저... 집안에 일이 좀 생겨서요. 제가 오늘은 좀 늦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애기 아빠가 어딜 좀 가서요. 네. 소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네. 누구세요? 어, 나야. 미안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그 밤을 꼬박 세웠더니만은 피곤해 죽겠네. 어, 당신 그리고 빨리 출근해요. 대충 해놓고 한숨 자고 나서 내가 치울 테니까. 응?
건강을 회복하신 아버님을 위해서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고마워요 그것도 무슨 소리야 새삼스럽게 당신이야말로 아버지 살리신 은인이시잖아요. 집에서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경을 헤매시던 아버지가 나와 함께 들어선 당신을 보고 삶의 의욕을 되찾으신 거래요. 혼자 불행하게 사는 딸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믿음직한 사위가 옆에 있었구나. 내가 더 살아서 행복해하는 딸을 지켜봐야지 하시고요. 나도 처갓집 비슷한 데서 대우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처갓집 비슷한 데가 아니라 아예 처가로 들어오실 생각 없으세요? 없긴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하지만 망설일 게 뭐 있어요 선영이보다 내가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아이 문제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난 지금 갈팡질팡이라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사는 거지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릴 결단이라면 빨리 내리는 게 좋아요 미안해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비밀의 관계라도 좋다 내 곁에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남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딴 욕심이 생겨요 선영이하고 준호로부터 당신을 빼앗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당당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요 이러는 나 부담스럽죠? 아니야. 자, 술 한잔 하자고. 아이고, 이 여사님 오셨구만.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건 웬 꽃이요? 왜요? 꽃 싫어하세요? 아,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 꽃집에 들렀다가요. 꽃이 하도 예쁘길래 사가지고 왔어요. 과장님 방에 꽂아드리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거 욕이요? 칭찬이요? 어머나. 아, 욕이라뇨. 아, 꽃이란 원래 괴석 옆에 있을 때 잘 어울리는 거 아니요? 아, 내가 괴석처럼 제멋대로 생겼다 이거요? 네? 어때요? 오늘은 나한테 이 여사를 유혹할 기회를 좀 주는 거요? 아, 전 보신탕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보신탕 얘기를 꺼냈다가 본전 좀 못 찾았으면 레파토리를 바꿔야지. 불란서 식당에 달팽이 요리는 어떻소? 어머나, 달팽이 요리식이나요? 좋아요. 하지만 전 아직 한 번도 달팽이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맛있어요? 어? 맛있지. 아이, 그건 과장님 입맛이죠. 사모님도 맛있다고 그러세요? 응? 아, 아, 알았어요, 알았어. 내 두 손 들었어. 네? 아, 옆에 내한텐 우렁이 된장찌개 하나 못 사주면서 달팽이 요리로 누굴 꼬시려고 드느냐? 그거지? 어머. 달팽이 요리 값이 굳었으니까
이번 달 불입금은 제가 대신 내드리는 거죠? 그렇죠? 뭐요? 아? 아니 준호야, 왜 그래? 엄마. 아니 옷이 이게 뭐니? 응? 아빠는? 몰라, 맨날 집에 없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장에 가셨어? 아니야, 아침에 나가면 맨날 저녁에 들어와. 점심은? 내가 찾아 먹어. 저녁도 내가 찾아 먹고. 근데 왜 엄마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 엄마한테 애기하면 나 죽인다고 그랬단 말이야. 시끄러. 근데 왜 울고 있니? 내가 오빠 죽겠는데 왜 하나도 없어. 먹을 게 왜 없어? 냉장고에 간식거리도 있고 밥통에. 엄마가 얼른 밥할 테니까 그동안에 나가서 빵이라도 사 먹어. 살 수 없단 말이야. 뭐?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찾아보니까 살 수 없어. 네가 둔대를 몰라서 그렇지 왜 쌀이 없니? 안 되겠다. 옷부터 갈아입자. 이리 와. 준호야, 아빠 왔다. 아니 당신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준호, 옷부터 갈아입고 목욕부터 해. 알았지? 아니, 저 녀석이 왜 저러는 거야? 저 녀석 자꾸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남의 자식이에요? 왜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아, 알았어. 저 녀석이 저 애비가 늘 집 비운다고 일렀구나. 아휴,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죽을 맛이다. 애편 내가 벌어다 준 것 가지고 먹고 있자니 우라통만 치밀고. 나가서 사람들이라도 만나지 해야지. 뭐 취직이 되든지 복직이 되든지 할 텐데 집구석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그런 자유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아이가 배고파서 혼자 울게 만들어요? 아, 전식이 왜 배가 고파? 아, 배가 고프면 내가 고프지 지가 고파? 밥통에 밥도 없고 냉장고도 텅텅 비어 있잖아요. 아, 그건 모르는 소리 좀 작작해. 전식이 혼자 먹는 줄 알아? 온 동네 아이들 다 불러다 놓고 다 처먹는다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 저 녀석 지금 훈련 시키고 있는 중이야, 아가. 점심 굶기는 훈련이요? 그 점심을 내가 왜 굶겨? 점심값 주고 나갔어. 아니, 저 녀석이 이제... 야, 준호야! 아니, 됐어요, 됐어. 그만두세요. 나 참... 이 애편 내가 실사를 시키더니만은 이제 저 조막대기만한 자식 새끼까지 나 실사시킨 거야? 뭐야 정말? 이리야 또. 아이 급하긴요. 우선 들어 앉으세요. 아이 더워. 이게 뭐야? 이 사진은? 네, 그때 우리 놀러 와서 찍은 사진이요. 아니 이러다가 준호 엄마라도 와서 보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 아무 때나 거기 놔주나요 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라니. 당신이 내 소원 하나 더 들어주는 날이요.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뭐? 여보세요? 네, 어디시죠? 아빠, 괜찮아요. 어, 지금 나가는 중이라고 그래. 네, 지금 그리 나가시는 중이라고요? 네, 수고하세요. 점심 드시고 오실 거예요? 네, 점심뿐이 아니야. 그 회의가 길어지면 저녁까지 먹고 오게 될걸. 아버지. 응, 왔구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겠나. 자, 그럼 이따 회의 속상해서. 아, 예, 자, 아, 참 인사드려라. 애비 동창인 민 사장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 딸과 사위월시다. 아, 네. 아버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요. 어, 자넨 이쪽으로 앉겠나? 네. 내가 자네한테 바쁜 시간을 빼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장인어른께서 올라오셨는데 찾아뵈야죠. 오늘도 출국한다고? 네. 제가 우리 회사 해외 담당이기 때문에 잠시도 국내에 머무를 새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이를 먹은 우리들도 사회를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난리들인데 젊은 사람들이야 더 바쁘게 일해야지. 그러셔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걱정하지 마라. 아직은 더 뛸 수 있어요. 저녁 땐 제가 없더라도 집으로 오셔서 주무세요. 글쎄, 오늘이 총동창회의라 나서 저녁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행도 있고 하니까 아마 개인 행동을 하기 힘들게요. 아가씨. 내가 너무 당돌한 제안을 했나요? 네? 어차피 인생은 비즈니스 아니야. 내가 이선영 씨를 도와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단체로 보험을 권유하겠다. 그 조건으로 이번 주말 여행은 이선영 씨가 나하고 동반을 해야 한다. 뭐 예스면 예스, 노면 노지.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집이 떼지 말아요. 나한테 미래의 장면을 들킨 게 실수지만 이 이선영 씨도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 친구하고만 비밀을 갖지 말고 나하고도 비밀을 하나 갖자는데 뭘 그래요? 어차피 서로 즐기는 건데. 그래서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저랑 같이 있었던 분은 제 집안 오빠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거고요. 아, 음악? 가만히 있자. 이게 뭐더라? 이게 많이 듣던 음악인데? 음악을 좋아하신다는 거 말짱 거짓말이셨군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B번 B단조. 아, 비창. 이야, 이거 이선영 씨가 음악에 이렇게 조예가 깊은 줄은 몰랐는데요. 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다가 들통났습니다. 나도 정직한 거래는 좋아해요. 하지만 유 실장님의 제안은 노예요. 그 이유까지 들려드릴까요? 야, 뭐 이왕이면. 첫째는 재벌에서의 그 천박한 우월주의가 싫고요. 둘째,
보험 매판이라니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그 유치한 발상이 싫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 갑자기 이선영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정식으로 거래를 틉시다. 1박 2일에 얼마면 되겠어요? 아니, 여긴 웬일이세요? 자네야말로 여기 웬일인가? 예, 직장 관계로 누구 좀 만나고 오느라고. 한 회장님! 한 회장님! 아, 예. 아무래도 회의에 붙이면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서요. 이 사전에 한 회장님이랑 합의를 좀 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 그분이? 맞아, 자기네르냐. 어머, 아버지랑 그분이 잘 아시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어쩌. 이 친구 저거. 아, 왜 그래? 당신이 거기서 미처 피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우리 아버지가 내 사위 옷이다 하고 소개라도 했다면 진호 외할아버지 표정이 아! 아니 지금 이게 웃을 일이야? 그럼 울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친구 중에 한정자라고 있지? 응. 왜? 어디 살아? 아니 얘가 갑자기? 형부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언니? 엄마 나가면 아빠도 나 유치원 데려다주고 바로 나가. 택시 타고. 아저씨, 저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 들어가세요. 예. 누구세요? 어, 나야.
어서 오세요. 아직도 안 일어났어? 졸려. 나도 잘래. 안아서 옮겨줘. 아이고, 에차. 자. 아이고, 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이게 다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왔어요.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 중에서 보험에 들어주실 분 정보를 좀 얻으려고요. 에이, 난 또 뭐라고. 이 아파트엔 그런 분 별로 없을걸요? 아, 제 친구가 여기 사는데 걔는 그런 말 안 하던데요? 예? 걔가 몇 호에 사는지 모르겠네. 이름 뭔데요? 한정자요. 한정자 씨라, 한정자 씨라, 한정자 씨라, 한정자 씨라. 혼자 사는 여자 있잖아요. 문화동에서 카페 한다는. 아, 최근에 결혼하신 분 말씀이시군요. 네? 아, 901호입니다. 아저씨, 그 전에 아저씨가 야근하고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전화 좀 해드릴까? 아이, 됐어요,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도 짓고 드셔라. 신혼인 걸 알면서 인터폰으로 방해를 하시려고.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올라가 보세요. 아 참, 이걸 빼뜨렸네요. 이거 드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아줌마, 어디가? 901호요. 아줌마,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여간 아침부터 맥주 배달시키는 집은 그 집밖에 없다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 좀 모시고 올라가세요. 아, 예, 이리오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 올라가세요. 아직 아기가 어리겠네요. 네, 국민학교 3학년, 1학년이에요. 그럼 이거 드리면 되겠네요. 아기들 저금통이에요. 아이고, 고마워서 어쩌죠? 아니, 이게 웬일이야? 술장사네 집에 맥주 한 병도 없다니. 곧 올 거예요. 시켰어요. 누구지? 여보, 웬일 들어가세요. 누구세요? 슈퍼에서 왔어요. 맥주 시키셨죠? 아, 네. 잠깐만요. 제가... 고마워요. 얼마죠? 아니, 내가 못 올 때를 왔니? 왜 그렇게 놀래? 아니, 웬일이야? 맥주 박스 리가? 응, 오다가 슈퍼 아줌마를 만났어. 네 집에 배달한다길래 내가 대신 들고 왔지 뭐. 축하도 해줄게. 축하? 정말 너 그럴 줄 몰랐다. 여기 와서 들었는데 너 결혼했다면서? 아니, 속일 게 따로 있지. 나한테까지도 그걸 속여? 네가 결혼했다면 그거야말로 축하할 일 아니니? 나오시라고 해. 네 신랑이 야근하고 좀 전에 들어온 거 알아.